아, 오늘 읽어봤던 아침에 자타는 4단계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조금 여세는 다르지만 책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7에서 8절. 킹 제임스 성경이네요. 오늘 책에서는 어맨드 파머라는 분이 낮에는 거리 조각상으로 예술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거리 공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인간들과 접촉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탁하는 예술이라는 The Art of Asking이라는 테드 강연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요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때 그걸 듣고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해 주었다 라는 이야기고요. 인생에 있어서 적극적인 요청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offer나 어떤 요구함, 필요함을 채워줄 수 있다. 적극적으로 요청하라. 뭐 이런 요지입니다. 음악을 했던 분이라서 또 테드 강연 때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음악을 사게 할까 이렇게 보통 이러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음악에 돈을 낼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좀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테드 강연도 했었고요. 어차피 책을 읽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생각과 작가들의 생각과 작가들이 인용한 내용들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침에 해봤어요. 그래서 좀 적어봤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냥 두서없이 적었는데 첫 번째, 본업에 있어서 근데 제가 대외 공무하다가 다시 구조물 공사에 대외 공무 파트를 하다가 제 네트워크 관련 공사 쪽 넘어오면서 공사 쪽 업무도 보고 있는데 그때 공사 공무 업무 부족한 부분을 우리 한 27년 차 고창에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물어본다, 요청한다. 두 번째, 담배를 끊었는데 요즘에 좀 일이 많아지고 좀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간혹 한 대씩 피우고 있어요. 와이프한테 이실 짓고 하고 경각심을 달라고 어제 카톡 보냈습니다. 혼나겠죠, 엄청. 또 엔청 혼나고 다시 또안 피겠죠. 이렇게 요청한다. 세 번째, 우리들의 블루스. 제 동네 출판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거 이제 어떻냐?